Commutative Property of Fraction Addition은 뭐냐니까 Commutative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도 공부했죠. 그죠?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 순서를 서로 바꾸더라도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 Commutative Property라고 불렀습니다. 분수도 마찬가지 그렇단 말이에요. 분수도 순서로 바꾸더라도 B분의 A 더하기 B분의 C는 순서로 바꿔서 B분의 C 더하기 B분의 A와 같단 말입니다. 왜 그런지 볼까요? 먼저 B분의 A와 B분의 C는 B분의 A 플러스 C 이거는 우리가 addition of fractions에서 분수의 더하기에서 배운 규칙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A분의 A 플러스 C는 C 플러스 A로 바꿔줄 수가 있어. 이게 뭐냐니까 commutative property of whole number addition 그러니까 순수로 바꿔줄 수 있는 property 그리고 whole number 우리가 흔히 자연수라고 혹은 완전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연수 더하기는 이렇게 A분의 C는 C분의 A와 같다. 이렇게 용어를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B분의 C 플러스 A는 다시 어떻게 되죠? B분의 C 플러스 B분의 A로 나눠지게 되죠. 이게 바로 addition of fraction 다시 그대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용어들을 잘 익혀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당연히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배웠으니까 이미 많이 그렇게 연습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어떤 한 상태에서 다른 한 상태로 변화할 때는 반드시 그 근거가 제시되어야 됩니다. 논리적 근거, 그죠? 법칙, 법규 어떤 아무리 사소한 거라 하더라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변화가 있을 때는 그 변화를 정당하게 만들어주는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리적 근거는 각각의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여러분들이 잘 익혀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구잡이로 선생님이 B분의 A는 B분의 C라고 했어. 그러니까 B분의 A는 B분의 A 플러스 B분의 C는 B분의 A 플러스 C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addition of fractions라고 하는 분수의 더하기에서 정의된 규칙, 법칙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증명해서 다 공부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A 플러스 C는 당연히 C 플러스 A로 바뀌는 게 아니라 A 플러스 C는 C 플러스 A로 바뀔 수 있는 거 이것을 순서로 바꿔줄 수 있는 것을 commutative property라고 한다 라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법칙이 있고 이런 속성, property라고 하는 것은 성질, 성격, 특징, 특성, 본질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본질이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B분의 C 플러스 A가 다시 이렇게 B분의 A와 B분의 C와 B분의 A로 나눠지는 거 이것도 그냥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addition of fractions, 분수의 더하기에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논리적으로 증명했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작고 아무리 사소한 변화라 하더라도 어떤 변화가 있을 때는 그 변화를 정당화시켜주는 논리적 근거, 법칙, 규칙, 증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논리적 근거, 증명, 법칙, 법규 이런 것들은 각기 고유한 명칭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러한 명칭들을 여러분들이 잘 익혀두고 나중에 그런 용어들이 나올 때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그때그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